대한민국과 경제의 아우라는 이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이어서 1991년 서른 분께 그리고 1900년 이후에 시속 80km의 실패한 푸틴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와 소련의 지도자들은 쿠데타가 처음에 실패하더라도 쿠데타 이후에도 오래 살아남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1년 8월 크림반도에 별장이 갇혀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크렘린 강경 파워의 쿠데타를 막았지만 5개월 만에 권력이 약화되면서 소련 지도자의 지위를 잃은 바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또 대국민 성명 연설을 하는 푸틴의 모습을 창백한 언론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고 심지어 방어 용병이 반란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서 프리고진의 쿠데타에 대한 푸틴의 정보인들의 반응은 숨은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방어 용병들이 비록 러시아 본토는 아니라 바로 이웃인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두고 연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한 방어 용병들의 반란 모습을 지켜봤던 러시아 군부와 엘리트 층들 역시 푸틴의 권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 때문에 언제든지 푸틴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관련 선생님은 푸틴이 그동안 유지해온 독재 체제의 OYC?